데뷔 소가도품 겸 우리 드라마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아, 제가 맡은 역할은요, 한교루라는 역할이고요. 아동문화 편집장을 하고 있어요. 일할 때는 가서 까칠하고 완벽주의자의 적용이 있는데, 이제 집에서는 뭐 목이 늘어나면 추위를 먹는다, 뺑뺑이 안 되는 식으로 내추럴한 자연이 있잖아요.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데요. 제 캐릭터도 제 캐릭터지만 요즘에 가족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드라마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드라마 허공 재혼을 통해 서로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따뜻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실 드라마나 뭐 이렇게 포스터 찍는데 저희 가족들 다 모였는데, 아까도 뭐 보셨을 수 있겠지만 너무 즐겁고, 정말 몇 번 안 봤는데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났고, 오랫동안 봤던 사람들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잘해주셔서 좀 즐거운 촬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찾아뵙죠. 이렇게 긴 드라마로 인사하게 돼서 너무너무 저도 감회가 새롭고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조금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든 시기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드라마 보면서 힐링하시고 또 웃음도 찾으시고 또 때로는 감동도 느끼시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소가도 꿈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화이팅. 오늘 서울대 고름이래요. 네. 그래서 애군. 애군. 나이만큼 깨물어야 되는 건데. 네. 애군 떨쳐버리고 행운만 기띠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재미있으시면 오늘 아침에도